제 오늘은 페이지 134페이지 교재 수정을 했어요. 대목자 4번을 가전류 보호장치에 전격 선정입니다. 전격 선정이요. 가전류 보호장치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이제 그랬어요. 자, 보니까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가전류 차단기 중에 배선용 차단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는 기존에 배웠듯이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하고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자, 보니까 과전류 트립만 되어 있는데, 실은 순시 트립도 있어요. 순시 트립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가전류 트립하고 다음에 순시 트립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가전류 트립 보니까요. 자, 1.05배에서는 부동작이에요. 자, 1.3배 넘어가면은, 즉 1.3배 이내에선 동작해야 돼요. 1.3배가 이제 상한이에요. 1.3배 안에서는 무조건 동작해라. 그래서 여기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 전격 전류라고 하는 거는 암페어 트립이에요. 여러분들이 암페어 트립하고 암페어 프레임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배웠고 암페어 트립이 이제 전격 전류예요. 자,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온도 상승 한도를 넘기지 않고 계속 통전시킬 수 있는 상한치예요. 그게 이제 암페어 트립이 되겠죠. 자, 이 암페어 트립에 1.05배 이내에서는 부동작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1.3배 넘어가기 전에 완전히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63A 이하짜리다. 63A 이하다. 전격이. 그러면 60분 이내. 그다음에 63A를 초과하면 120분 이내에 동작을 하든지 부동작을 하든지 이러는 거예요. 자, 동작이 그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산업용 차단기 한번 요거를 가져와 봤는데. 자, 이게 이제 산업용 차단기입니다. 산업용 차단기의 숫솔이에요. 숫솔 동작 특성입니다. 자, 보니까요. 자, 여기가 가로축이 전격전류의 배수입니다. 전격전류의 배수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시간이에요. 자, 보니까 지금 반환식 특성하고 순시 특성, 그 다음에 단락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 이 동작 범위 이 안에서 지금 차단기가 동작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전격 전류의 1배예요. 여기가 2배예요. 다 보니까 여기 숫자는 표시 안 돼 있어요. 숫자는 표시 안 돼 있지만 여기 앞에 게 1.05고 여기 뒤에가 1.3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작 특성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 예. 원래는 이렇게 따져도 돼요. 자, 숫솔에서는 지금 요거를 지금 하나로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요 범위가 있어요. 요 범위가 있는데 가운데 10배에다가 기준을 놓은 거예요. 여기가 10IN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요쪽에 보면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 보니까 10IN이라고 표시된 거예요. 즉, 10IN에 20%, 10IN에 또 20%.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8IN, 여기에 12IN, 이런 식으로 실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수술에서는 그냥 센터만 지금 표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봤을 때 요 부위요. 요 부위가 1.05 그다음에 여기가 1.3IN 지점이라 이거예요. 즉 이 차단기가 동작하는 동작 최초 지점은 1.05배 마지막 최대값은 1.3배의 전격 전류 지점에서 지금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작 전류가 1.05배, 동작 전류가 1.3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10IN을 기준했어요. 자, 폭을 넓혀도 상관없다 했어요. 20%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8IN과 12IN 순시트리 범위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 있는데, 그러면 반환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3IN 보면은 최소값에서는 한 요 정도 시간, 그 다음에 뭐 최대값에서는 요 정도 시간에 이 범위 안에서는 동작을 해요. 이 안에서는 동작을 하는데, 그러면 순시트립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만약에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요거 수직범위인데, 요 수직범위에서는 언제 동작할 거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수직범위 안에서는 0.2초에 동작을 했기 때문에 0.2초 이내에요. 그래서, 자, 과전류 트립 범위는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지만요. 순시 트립 범위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자, 페이지 142페이지요. 페이지 142페이지 좌측표에 보면은 하단부에 좌측표에 보면요. 자, 순시 트립 0.2초요. 순시 트립은 0.2초 이내인데 어떻게요? 자, 설정값에 80% 이내에서는 비트립, 노트립입니다. 설정값에 120% 이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트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설정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몇이냐고요? 10IN이라는 겁니다. 즉, 10IN 요 지점에 80%요. 그러니까 8IN이죠. 이 8IN 여기에서는 0.2초 이내에 여기는 트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이게 지금 이게 최소 곡선, 이게 최대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 120% 요 지점에서는 이제 120% 이내 들어오기 전에는 0.2초 이내에 트리버라는 겁니다. 의미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KEC에 나와 있는 과전류 트립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나왔으면 순시 트립 범위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산업주 차단기와 배선용, 아니, 그 주택용 차단기의 표에 있는 거 있죠. 자, 그 부분을 정확히 명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건 KEC 기준으로 제가 해서 과절 트립만 말씀드린 거고, 표를 통해서 제가 순시 트립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용 차단기는 뭐냐, 이거예요. 자, 주택용 차단기를 보는데, 보니까, 이것도 1.13배의 부동작이고요. 1.45배의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1.45배 넘어가기 전에 동작을 해야 되고요. 1.13배가 충족이 안 되면 부동작이에요. 그렇지만 자, 64만페어 이해할 때는 60분이요. 63배 초과하면 120분 우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용 차단기예요. 보니까 자, 주택용 차단기는 크게 B형, C형, D형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순시 트립 범위에 따라서 B형과 C형과 D형을 나눴어요. 자, 순시 트립 범위가 3IN에서 5IN이다. 그러면 B형이에요. 짜그마한 거죠. 5IN에서 10IN이면 C형이요. 그다음에 10IN에서 20IN이면 D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LS 메타솔입니다. 메타솔 주택용인데 보니까 자, 여기가 C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C 영역이거든요. C 보면은 자, 5와 10에 되어 있어요. 5와 10에 순시 트립 범위가 5IN과 10IN에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D형 보니까 어디요? 10IN과 20IN 범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파란색이 C형이고 다음에 빨간색이 D형이다 이거예요. 순시 트립 범위가.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부동작은 1.13배, 동작은 1.45배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택용 차단기는요. 순시 트립 범위가 자, 순시 트립이요. 어떻게 0.1초입니다. 아까 얘는 산업용은 0.2초 이내였지만 주택용은요. 일반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 관계자나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숙련자가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빨리 트립시키라 이거죠. 그래서 0.1초에 순시 트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보면 15IN의 D타입에 자 보니까 자 C타입이나 D타입이 있을 때 만약 D타입이라고 보자고요. D타입에 만약 15IN에서 만약 걸렸어요. 15IN이면 자 이게 뭐
이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0.1초 이내에서는 무조건 끊어라 이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는 15하에는. 자,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택용 차단기가 구성되어 있다. 일단은 개념을 알아셔야 돼,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 특성 고선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전부 톡에 다 공지 드렸고, 이건 동영상 강의에 자료 다 올려놨을 거니까요.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셔도 돼요. 가부하 보호장치 및 단락 보호장치 설치 위치입니다. 자, 이게 지금 60364에서 과전류 보호에 대해서, 60364에서 과전류 보호를 어떻게 했어요? 과전류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요. 과전류를 크게 나눴을 때요. 자, 일단은 가부하 전류와 고장 전류도 나눌 수 있죠. 자, 가부하 전류는 자 배선의 허용 전류 이상이었어요. 다음에 또 뭐죠? 기기의 전격 전류 이상이요. 다음에 고장 전류는요. 자, 단락 전류요. 다음에 지락 전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지금 60364에서 말하는 거는 뭐뭐 했었어요, 실은. 배선의 허용 전류, 다음에 단락 전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요 두 개를 지금 현재 과전류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배선의 허용 전류 이상이 되지 않게끔 과부하 보호를 한다든지, 다음에 단락 전류가 나왔을 때, 단락 전류가, 단락 시, 배선이, 그러니까 연속 허용 전류가 있고요. 자, 단락 시 허용 전류가 있는데, 이 단락시 허용 전류가 넘어가지 않게끔 그 온도를 넘어서지 않게끔 시간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단락 전류에 대한 과전류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0364편에 있는 거 과전류 보호에 대해서 그 표도 시험 출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병렬 도체랄지 다음에 뭐 생략 가능한 장소 설치하는 위치 이런 게 다 시험 이번에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KC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60364편 들어가면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자,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가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뭐 3m, 8m, 뭐 분기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대로 다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자, 원칙은 분기점. 다음에 얘는 3m, 그 다음에 8m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임의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자, 요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위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설치 위치를 보니까요. 원칙은 분기점에 설치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요. 이게 간선이에요. 이게 분기선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간선에 분기선이 갔을 때, 자, 이 O점이 분기점이에요. 이 O점이 분기점이고, P1이라고 하는 애는 간선의 보호장치예요. P2라고 하는 애는 분기회로의 보호장치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칙은 O점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O점에 설치해야 되는데 자, 3m 이내에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리가 임의의 거리예요. 임의 거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3m 이내에 설치하는 거는 자, O와 B 사이, 이 사이에요. O와 B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 등의 접속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락, 화재 또는 뭐 인체에 대한 위험, 감전이겠죠. 이런 게 최소화 됐을 때 그때는 3m 이내에. 만약 임의점이라고 하는 건 임의점을 하는 거는 더 많이 강화가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O와 B 사이에 분기회로나 콘센트 접속이 없는 건 똑같고요. 자, P1으로요. 얘 P1 간선의 보호장치죠. 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분기회로의 보호장치 전단 요 지점까지 단락 보호가 가능하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임의점에 P2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바뀐 부분이에요. 바뀐 부분. 예, 맞습니다. 예전에 3m, 8m 임의점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
자, 그 이게 이제 예, 기존에는 자 판단 기준에 있는 건 3m, 8m 임의의 점이었고 60364에 있는 거는 분기점 3m 임의의 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C로 들어가면서 전부 다 분기점 3m 이내 임의의 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경된 점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다음에요. 보니까 저압 옥내 간선의 선정인데요. 자, 예전에 저압 옥내 간선의 선정하고 분기선의 선정해가지고 이게 있었죠.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요 문구는 지금 현재 배포 그러니까 2018년 3월 달에 배포된 거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은 없는데 2018년도 거 KEC를 수정 검토하면서 요 부분은 다시 넣었어요. 요 부분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년 1월 1일에 다시 개정된 게 집어넣을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넣는다는 과정 하에 지금 요거는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옥내 간선에 선정이 있는데 자, 전동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반 기계기구의 전격전류를 다 합하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선의 허용전류는 그 이상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하고 똑같아요. 만약 전동기가 있다 그랬을 때는 전동기의 합이 전동기 전격전류 합이 50A 이하냐 아니면 50A를 초과하냐에 따라서 50A 이하면 1.25배, 초과하면 1.1배를 적용하는 건 이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분기회로에 대한 거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분기회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뒤에서 찾아봅니다. 근데 그 뒤에서 찾아본 거 보면 거기에는 분기회로 찾아놓고 간선할 때는 이제 이쪽에 있는 부합 불평형이랄지 아니면 수용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갖고 가세요. 대신에 보호장치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거죠. 보호장치가 기존에는 보호장치까지 표가 있었죠. 그렇지만 보호장치는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배선의 허용전류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가전류 보호장치의 선정인데요. 60364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똑같아요. 자, 보니까 설계 전류를 자 기기의 전격 전류를 찾는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 이거는 이제 모터의 과부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설계 전류를 찾는 게 자 기기의 전격 전류를 찾는 거예요. 전동기의 전격 전류 그게 이제 설계 전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요거 이상으로 도체 허용 전류를 찾아요. 자 그러면 도체 연속 허용 전류라는 말이에요. 이게 상시적으로 얼마를 흘러야 된다. 이게 그랬을 때는 도체 굵기가 요 정도 된다. 이렇게 선정해요. 그래서 이 허용 전류하고 설계 전류 사이에 전격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를 찾아야 돼요. 암페어 트립을 이제 찾습니다. 이 사이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전격 전류에 이게 아까 산업용 차단기 봤을 때는 1.3배요. 1.3배의 동작 이내에 동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용 차단기는요. 1.45배 이내에 동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동작 전류값을 배선용 차단기 산업용이면 1.3배 그 다음에 주택용이면은 1.45배를 집어넣고 동작 전류를 찾아요. 그거는 이제 규약 동작 전류죠. 그 안에서는 60분 이내에 무조건 동작해야 되니까요. 자, 이걸 찾고 그거 이상으로 이제는 과부하 보호점입니다. 즉 도체가 있으면은 이 도체가 1.45배 연속 허용 전류에 1.45배를 집어넣더라도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이상 되면은 이제 열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5IZ이 실은 바깥에 있는 거죠. 즉 1.45IZ 도달하기 전에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는 동작을 해야 돼요. 자, 이게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중에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이 관계에서요. IB, IN, I2 요 관계에서 뭘 찾아요? 암페어 트립을 찾는 거죠.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를 찾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5배
IZ 과부하, 그러니까 전선의 과부하예요. 전선의 과부하 들어가기 전에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I2가 요거 가지고 I2를 찾는 거죠. 즉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는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인 1.45배 이내에 무조건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식 두 개, 이 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호장치 선정해가지고 과부하 보호에 대해서 한다 이러면 반드시 이걸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과부하 보호장치 선정했을 때 고려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설계전류 IB도 고려해야겠죠. 이것보단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이에요. 1.45배 이내에서는 무조건 동작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전동기 기동전류에 동작하면 안 돼요.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만약에요 전동기 기동전류가 통상 전격에 6에서 8배입니다. 기동전류라고 하는 거는 6에서 8배가 흘러놓으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6IN 지점이다고요. 이렇게 됐는데 만약 이런 전류가 예를 들어서 전전압 기동이요. 즉 뭐 예를 들어서 직입 기동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직입 기동일 때 예를 들어서 4초간 흐른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 6IN에 만약에 4초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지금 차단기 동작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동전류가 흘렀을 때 배선용 차단기가 동작을 해버리면 기동하다가 끊기기 때문에 이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통상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산시간을 했는데 이렇게 4초 되면은 5초 이하로 가산을 해요. 즉 통상 한 2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6초요. 6초 정도를 이런 식으로 놉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이 안에 안 들어가게끔 하는 거야. 즉 그러니까 만약 직기동 4초 들어간다 하면 4초는 한 요 정도 될 거 아닙니까? 4초 이내에 절대로 차단기가 동작 안 되게끔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기동전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선정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전동기 기동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에 단락 부분입니다. 자, 전격 차단 전류는, 자, 단락이 생기면 차단을 시켜야겠죠. 전격 차단 전류는 어떻게 됐어요? 최대 예상 단락 전류보다 커야 되겠죠. 자, 다음에 단락 전류는 케이블에 허용 온도를 초과하기 전에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요 식이요. 요 식. 뭐죠? 여러분들 계속 지금 저거 배웠어요. 우리가 단면적 S는 뭐 K분의 루트 T, IS, 요런 거, 이 공식 많이 보셨죠? 단면적 선정할 때. 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풀면은, 여기 해면은 S의 좌승은 뭐 K분의 T의 좌승, I의 좌승. 자, 이 K값이 지금 K좌승이죠. 요거 하면 여기 이걸 다시 변경하면은 T의 좌승은 T는 그냥 치고 아 T네 그냥이네. 자 T는 어떻게 해요? 이게 넘어가면 S의 좌승에 I의 좌승 다음에 K의 좌승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루트 I분의 SK 이렇게 되나요? 이거 똑같죠? I분의 SK 예 맞습니다. 루트가 잠깐만. 루트가 제곱. 그렇죠? 요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공식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단락 전류가 생겼을 때 몇 초 이내에 끊어야 되냐. 즉 이게 이제 T가 뭐예요. 이 T가 보호장치 동작 시간이에요. 즉 고장 전류가 얼마나 흘렀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접지 가면은 또 이제 엄청 그겁니다. 우리가 접지 가면 저 보호도체 산정. 보호도체 산정 갔을 때 뭐 16 이하, 16에서 35 사이, 35 초과했을 때 35스퀘어 초과하면은 어떻게 해요? 선도체 2분의 1까지 갔어요. 그렇죠? 뭐가요? 보호도체 단면적이. 선도체 2분의 1까지 진행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스퀘어면 GV는 얼마예요? 150스퀘어 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하고 다음에 요거요. 이 공식 가지고 썼을 때 어떻게 되냐, 이 공식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K가 우리가 143이에요. XLP 같은 경우는 143이에요. 지금 143에 루트 했는데, 단락 전류가 만약 예를 들어서 50 하다. 그러면 뭐 10의 3승. 자, ET 얼마로 볼 거냐, ET. ET 얼마로 볼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찾을 때요. 요거 T를 보면 돼요, 요거 T. 0.02초요. 자, 단락 전류면 통상 20IN 이상이에요. 그쵸?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5% 잡고, 100IN이기 때문에 요거 일반적으로 뭐 5% 잡으면 20IN 이상이에요. 그래, 20IN 이상 정도 되면은 요 지금 단락범위에요. 그러면 0.02초에 끊긴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0.02초 해면은 단면적이 나올 거예요. 이 단면적하고 얘가 봤을 때 항상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물론 얘가 클 때도 나와요. 얘가 보호장치가 동작시간이 늘어진다. 그러면 얘가 클 때도 나와요.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는 보호장치가 5초 이내에 동작할 때에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과연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기존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막 혼용했었어요. 이번 KEC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됐을 때, 자, 얘는 최소 단면적이 돼요. 최소 단면적. 그래서 최소 단면적 2 이상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계산해서 했는데, 계산해서 나온 게 이 최소 단면적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계산에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지 들어가도요, 엄청나게 변경된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의미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진도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거는 나중에 설명 드릴 거니까 나중에 들으셔도 됩니다. 자, 단락 보호장치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전설의 허용 온도 도달 시간이 얼마, 이 허용 온도 도달 시간 전에 보호장치가 동작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돌입 전류 유형, 그 다음에 회로의 최대 고장 전류. 자, 요 I 값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요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다음에 이 특징은요, 기존에 배워있던 MCGB 특징이기 때문에 요건 한번 보시고, 자,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가바 보호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저희 여러분들 카톡에 지금 공유해드린 2020년 6월이요. 전기 기술인, 한국전기 기술인 협회지 있죠? 전기 기술인. 이제 여기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PDF로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그거를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전기 기술인 협회지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여기 올해 KC 특집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쭉 한번 발췌해가지고 준비해 가야 됩니다. 자, 보면은 전격 전류가 50A라 있어요. 50A 트립입니다. 그쵸? 50A 트립이에요. 자, 50A 트립에 차단기가 있어요. 배선형 차단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50A 트립이면요. 자, 산업용 차단기요. 다음에 주택용이요. 규격 동작 전류가 어떻게 돼요? 산업용은 1.05배 부동작, 1.3배 동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50 곱하기 1.3이면 몇이에요? 65A죠. 65A가 이게 규약 동작 전류예요. 반드시 동작해야 되는 거죠. 얼마 동안요? 60분 이내에요. 60분 이내에 얘가 동작을 해야 돼. 즉, 뭔 말이냐면, 자, 50A 트립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를 썼을 때요. 최대로요. 이제 보호장치가, 분명히,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요 범위죠, 요 범위. 요 범위 안에서, 자, 요걸 넘어, 자, 여기가 1.3배, 1.05배니까요. 요 지점이. 1.3배 이 안에서는 무조건 동작해도 1.05배를 넘어야 동작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가 지금 동작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만약에 얘가 오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플러스 20% 오차까지 완전히 갔을 때 어때요? 1.3배까지는 1.3배 도달해야 얘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배에 65A짜리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60분 동안. 최대. 왜 그러냐면 60분 이내에 끊으라고 했으니까 60분 이내에 65A에서 무조건 끊으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갔다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흐를 수가 있어요. 최대로 맥시멈 지점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지점이니까 이 60분 동안 65A는 흐를 수는 있는 거예요. 흐르자마자 끊었겠죠. 여기까지는 흐를 수 있어요. 자, 주택용은 어떻게 돼요? 주택용은 1.45배였어요. 그렇죠? 여기가 몇입니까? 여기가 1.45배였고 그 다음에 몇이에요? 여기가 1.13배죠. 1.13배 부동작, 1.45 동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용은 최대로 50 곱하기 1.45하면 몇이에요? 72.5A요. 72.5A에 이게 규약 동작 전류이기 때문에 60분 동안 최대로 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72.5A가 60분 동안 흐르는 순간에 끊겠죠. 60분 넘어가기 전에 끊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72.5A 넘어가기 전에 끊어야 되니까 맥시멈으로 여기까지는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케이블에 과부하 보호점, 즉 케이블을 최대로 했을 때 과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 케이블이 버틸 수 있는 그게 1.45IZ였어요. 그러면 1.45IZ의 그 케이블은요, 이만큼 흐르는 전류까지 감안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전류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케이블을 선정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케이블은 회로의 설계 전류, IB 조건뿐만 아니라 규격 동작 전류, IT에 대해서 6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규격을 선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케이블 연속 허용 전류, IZ이죠. IZ은 일단은 무조건 전격 전류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케이블 과부하 보호점 1.45IZ죠. 1.45IZ은 규약 동작 전류 I2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혈계 전류 IB. 여기가 연속 허용 전류 IZ. 여기가 가버와 보호점이요 1.45 IZ. 여기가 전격 전류 IN이요 보호장치. 그다음에 보호장치의 규약 동작 전류 I2. 요게 지켜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이상으로 가버와 보호점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버와 보호 설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IB를 찾았네요. 제일 먼저 IB를 찾은 거예요. 자, IB 찾는 거 보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이제 자, IB는 KV분의 시그마 피 되게 이제 어렵게 써 있어요. 어렵게 써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면 IB는 시그마 PI분의 K의 V의 그 다음에 알파인가요? 알파 곱하기 H 곱하기 K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자 봐봐요. 만약 전동기의 출력이 있어요. 우리가 전동기의 전격 전류를 찾으려고 해요. 전동기 이게 지금 이제 실은 전동기 전격 전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동기 전격 전류를 찾으려고 하면은 자, 만약 22kW예요. 22kW. 22kW라고 하는 거는 자, 22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자, 이게 단위가 와트입니다. 와트. 와트라고 나온 거는 출력이 출력. 그렇죠? 전동기 출력이요. 항상 킬로와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자, 전동기의 모터 용량이 뭐 킬로와트 이거는 출력입니다. 출력. 자, 출력인데 우리는 자, 전동기가 자, 봐봐요. 출력이 22kW예요. 자, 그러면 입력은 몇일까요? 입력은 더 커야죠. 왜 그러냐면 자, 입력은 출력분 아니 효율이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자, 만약에 효율이 100%라면 입력이 출력으로 다 나온 거죠. 0.9라면 입력이 100일 때 출력이 90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력은 출력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효율이 1이면 같던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집어넣는 거는 지금 입력 전류를 찾는 거예요. 입력 전류요. 입력 전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출력 가지고 계산하려면 입력으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입력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다가 효율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효율로 나눠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입력은 이거 변환시키면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니까 효율로 나눠줘야 일단 입력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률이 있어요. 역률이요. 자, 역률은 P상분의 U예요. 그쵸? 지금 근데 U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전류를 찾으려면, 이 전류를 찾으려면 이게 만약에 VA 단위라면 역률을 고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와트 단위 U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U로 나타냈으면 자, P상을 나타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역률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요. P상은 역률분의 유효가 되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 역률을 곱해줘야 돼요. 그 분모에다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요렇게 하면은 이게 실은 입력으로 변환된 VA 값이라고요. 그렇죠? 입력으로 변환된 VA예요. 얘는 출력 와트였었는데
이렇게 나타내면 입력 부위로 된 거예요. 이 입력 부위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는 뭐예요? 입력으로 이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PI가 삼성부하의 입력 VA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하고 역률을 이미 기존에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이렇게 하면 효율, 역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삼성이면 루트 3 해야죠. 그쵸? 이 루트 3이 요거예요. 요거. K값. 그래서 K값 보니까 상식별 계수 해가지고 3상이면 루트 3, 단상이면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곱해줘야겠죠. 만약 이게 뭐 380이면 380. 전압을 곱해줘요. 이 전압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전등기의 전격전류가 나옵니다. 전격전류가 나오는데 거기다 추가로요. 자, 봐봐요. 만약에 고저파 발생 부하가 있다. 그러면은 고저파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고저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선전류는 더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선전류 더 커야 되니까 자, 고저파 계속 더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간선이다. 그냥 분계로면은 상관이 없어요. 분계로면 상관이 없는데 간선이다. 분계로가 몇 개가 모였어요. 그럼 걔네들이 전동기가 100% 다 운영되냐? 아니다 이거예요. 어쩔 때는 운영되고 어쩔 때 안 하다. 그러면 수용률 감안해줘야죠. 이게 수용률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불평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중성선에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 불평형에 대한 개수를 또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요 앞에 것만 따지면은 요 앞에 것만 따지면 실질적인 분계로고 여기까지 따지면 간선까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던 표에 간선 부분이 KEC 초창기에는 배포할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검토하면서 1.2라고 아까 뭐였죠? 요거요. 요 부분을 초창기에는 없었는데 요 부분을 지금 든 거예요. 실은 기동 전류도 감안을 해준 그런 크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면은 지금 22kg짜리예요. 380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22 곱하기 10의 3승이요. 그다음에 루트 3 곱하기 380 하면은 엄청나게 안 나올 거예요. 지금 47.5 안 나와요. 만약 뭐 역률 0.8 그다음에 효율 뭐 0.9 정도 하면은 뭐 한 요 정도 떨어질 거예요. 47.5 정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47.5A가 전격 전류다고 이렇게 구해서 요 공식 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설계 전류 요 IB 요게요 얼마요? 47.5라고 지금 일단 표를 통해서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속 허용 전류 찾아야겠죠. 연속 허용 전류요. 자, 그래서 케이블 도체의 허용 전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60364 나중에 배전 설비편 들어가면은 자, 허용 전류 한번 찾을 거예요. 표를 통해서 한번 찾는데 어떻게 해요? 도체의 절연 형태별 허용 온도. 그러니까 뭐예요? XLPE는 143이라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셨어요. XLPE 143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이 90도씨거든요. XLP가 90도씨. 이런 90도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했냐. K값이 143이다. 이런 거. 다음에 공사 방법. 뭐 트레이로 갈 건지 아니면 전선관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애자로 그냥 갈 건지 이런 식의 공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B방식, F방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 이 있어서 그걸 테이블 스펙에서 다 찾아요. 다음에 주위온도. 주위온도 우리나라는 통상 40도씨예요. 근데 이제 뭐 30도씨로 예전에는 30도씨였다가 40도씨로 다 변경됐어요. 케이스가 기존에는 30도씨 주위온도 기준으로 했다가 IC 넘어가면서 전부 다 40도씨로 다 바뀌었어요. 주위온도 40도씨. 다음에 복수로
포설이 돼 있어요. 한 가닥 갔을 때보다 두 가닥 갔을 때는 열발산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수회로 들어간 거에 의한 저강계수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전선광공사 공사방법 B2, 다음에 XLPE 절연, 다음에 구리도체 케이블이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아니고 구리도체다 이거죠. 다음에 허용온도는 도체 허용온도 90도씨, XLPE니까 아마 90도씨 집어넣었을 거예요. 주유온도 40도씨. 자, 이렇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표를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40도씨 1에서 1일 때 얼마야? 54A 허용전류 갖는 거는 10스퀘어짜리 3코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찾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47.5니까 얘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54A짜리 허용전류를 갖는 전선을 찾는데 이게 뭐예요? 10스퀘어 30짜리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전격전류 얘를 찾아야죠. 얘. 보호장치의 전격전류. 전격전류 찾아봤더니 자 47하고 54예요. 이 사이에입니다. 그러면 암페어트리 얼마짜리요? 50암페어트리짜리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50암페어트립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해고 자 보니까 47.5에 54, 50암페어 이거 했을 때 자 IB보다 IN이 크거나 같고 IZ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 그대로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만족. 오케이. 여기까지 해갖고 일단 오케이 됐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걸 봐야죠. 자, 뒤에 걸 보는데 일단 I2값이에요. I2값. 보호장치의 규약동작전류인데 지금 산업용 차단기로 계산한 거예요. 산업용 차단기면 규약동작전류가 얼마였어요? 몇 배요? 1.3배요. 그렇죠? 1.3배이기 때문에 자 50A에 1.3을 집어넣는 거예요. 60분 이내에 끊는 거. 그래서 65A를 규약동작전류로 봅니다. 65. 이거는 50에 1.3배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1.45 IZ 과부하 보호점이요. 과부하 보호점 보니까 IZ에 1.45배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65에 IZ 54죠, 54. 1.45. IZ을 왜 65로 놨지? 이게 원래 하면. 54에 1.45 곱하기 한번 해보실래요? 8.3 나오나요? 이게? 72.5. 네? 72.5? 5타입니다, 5타. 5타예요? 요거 좀 바꿔주세요. 요거. 1.45 IZ죠? 1.45에 IZ이 몇이었어요? 아까. 54A죠? 54로 좀 바꿔주세요. 54면 70 몇이야? 72.5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못합니다. 78.3 나오네. 아 78.3이에요? 78.3. 네, 그러면 78.3이에요. 맞는데? 아니 여기가 틀렸어요. 54가 아니고 요거요. 제가 여기 65라고 못하 잘못 뜯잖아요. 요거를 54로 좀 바꿔주시라. 54. I2? I2는 1.3배니까 65 나오는 거죠. I2는. 요거는 맞는 거고요. 요거는 맞는 거고, 여기에 지금 판서에 요거예요, 요거. 54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65를 집어넣고 78.3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오타예요. 요것만. 요것만 바꿔주세요. 요거 65라고 돼 있는 거, 요것만 54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수정해갖고 다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이 과연 맞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한 게. 과연 맞냐 했을 때,
전동비 비동전류를 감안을 안 했네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과부하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게 설계전류 요거 그다음에 I2 요 두 개를 고려하고 전동기 기동전류 세 번째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전동기 기동전류를 고려하기 전까지 보니까 47.5, 50, 54, 65, 78.3 자 똑같아요. 이제 이 순서는 맞아요. 이 순서는 맞는데 과연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게 자 근데 우리가 기동전류를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동전류를 고려해서 한번 다시 재계산을 한번 해야겠다 이거예요. 기동전류에 대해서. 그래서 기동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자, 전동기 최대 기동전류를 고려한 보호장치 전격전류를 다시 한번 선정하는데요. 자, 전동기 전전압 기동시, 자, 직입기동이에요. 전격전류에 6에서 8배의 기동전류가 흐릅니다. 자, 보호장치의 동작 가산시간은 아까 통상 몇 초 한다 했어요? 5초 이하였고 통상 2초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장치의 최소 동작 시간은 기동시간 아까 무에서 여기 몇 초 했어? 기동시간 4초 했었죠. 이 4초에다가 가산시간 2초를 해서 6초로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거예요. 6초로 잡아놓고 다 전격전류를 다시 기동전류를 감안한 전격전류를 구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요. 자, 기동전류를 감안한 전격전류를 선정할 때 보니까 IM이 있네요. 이 IM은 모타의 전격전류예요. 그래서 아까 있던 47.5A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이 베타가 있어요. 베타가 있고 델타가 있어요. 자, 델타하고 베타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베타는요, 전동기 전전압 기동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표에 있던 거 보니까 기동전류는 직입기동할 때 342.3A래요. 그런데 전격전류는 47.5A예요. 즉 기동했을 때 전격전류에 몇 배가 흘러가냐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342.3을 47.5로 나누면 되겠어요. 즉 이 베타를 342.3 나누기 47.5니까 전격 전류 흘렀을 때 대비 기동 전류 흘렀을 때 약 7.2배가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2를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보호장치의 규약 동작 배율인데요. 델타가 우리가 6초를 잡았어요. 6초. 그래서 차단 곡선을 줘야 돼요. 이거를 이 차단 곡선을 줘야 우리가 6초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보호장치의 차단 곡선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어디냐면요. 지금 6초를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1초, 여기가 10초거든요. 그래서 여기 6에다가 지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6에 쭉 가서 여기가 몇 IN인지 보는 거예요, 여기가. 그랬더니 5.8 IN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표를 주든지 아니면은 아예 값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5.8 IN이 나와서 보호장치의 규약 동작 배율은 5.8 IA니까 5.8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5.8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58.9A가 나왔어요. 그래서 58.9A이기 때문에 LS 거 암페어 트립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50다음에 60인데 LS에서 63A 트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변경을 합니다. 몇으로요? 63A 트립으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기동 전류를 감안했더니 63A 트립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63A 트립이 나오는 순간에 연속 허용 전류가 이제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고쳐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걸 다 수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먼저 케이블의 굵기를 조정해야겠죠. 요거요. 요거. 연속 허용 전류 3C에 10스퀘어짜리 3C가 54A였었는데 이거를 63A보다 더 큰 걸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표를 봅니다. 우회표. 우회표를 봤더니 자 보니까
54일 때 있고 72일 때 있네요. 자, 그러니까 72면 63만 암페어보다 더 크니까 72로 이제 선정합니다. 72A 연속 허용 전류요. 얼마요? 16스퀘어. 30로 10스퀘어에서 16스퀘어로 도체 굵기가 굵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이제 I2 값도 변경해야죠. 이 I2 값이요. 이 I2 값은 어떻게 됐어요? IN에 1.3배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놓은 거죠. 63에 1.3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63에 1.3배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왔어요? 81.9A.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가부와 보호점 1.4IZ 또 바꿔야겠죠. 얘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72가 나왔기 때문에 72 곱하기 1.45 하면 얼마 나와요? 104.4요. 104.4로 수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47.5에 63, 그렇죠? 47.5에 63,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81.9, 그 다음에 104.4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정확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려 보니까 최초에 노란색으로 할 때요. 노란색으로 할 때는 이런 겁니다. 노란색으로 할 때하고 빨간색으로 할 때하고 노란색으로 할 때 보니까 실은 기동전류가 이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기동전류가 기동전류의 동작하는 게 이 안에 있더라. 그런데 빨간색으로 수정하니까 기동전류의 동작하는 점이 이 바깥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단기 동작 안 한다. 자, 전력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니까 이런 차이가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동 전류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문제에 테이블을 얼마만큼 줄 건지 그거는 미정이에요. 그건 출제자가 어디까지 줄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자,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